개발 1팀은 카메라 노이즈 현상 때문에 일정이 계속 늘어지네요. 한명희 씨 데모 시연이 다음 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품 교체해서라도 빨리 진행하라고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공정필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여기 한승희 사장님 비서실인데요. 아, 비서실이요? 예. 혹시 창인사업부에 최반석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그분이 사장님 앞으로 DM을 보냈어요. 한승기 사장님, 저는 창인사업부 소속 최반석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난 6월 창인사업부 상품성 시연회 때 사장님 앞에서 원클린 메인칩 결함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사장님께서 꼭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사장님 앞에서 무슨 시연회 같은 걸 했다 그러면서 아주 장문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크리티컬하네요. 부당해고니, 직색이 결함이니, 이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예. 예, 확인해보고 내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사장님 인별 계정으로 온 DM이라 원본 그대로 보고 드려야 돼서요. 얼른 확인해 보시고 해명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인사업부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정식 센터장의 비리로 인한 센터장 교체부터 100만 대나 팔린 식세기의 부품 조작 사실과 그걸 덮기만 하려는 회사의 수습 방식, 이후 희망퇴직이란 이름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우리가 언제 정리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회사와 동료와 자신과 싸우며 살아남는 게 일이 됐습니다. 네. 한참, 아, 그런 또라이 같은 자식이 다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에, 뭐 아무튼 한두 시간 안에 해명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창인사업부 곱게 안 보는 분이고 여차하면 상무님이나저나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올린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친놈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상무님.